자, 그다음 6번 보죠. 아래의 조건을 갖다 이용해서 자동식 스포츠형 감지기 2종의 수량을 갖다 결정을 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자, 주요 구조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얘는 뭐예요? 내화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바닥 면적 500이고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3.5다. 그러니까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차, 보, 정. 자, 외우는 방법. 자, 1, 2, 1, 2, 특 1, 2. 그죠? 그 다음 여기가 4m 미만이 있었고, 자, 내화구 줄 때 4m 이상에 8m 미만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착 높이가. 그러면은 90, 70. 자, 97, 9797, 762. 자, 기억나시죠? 9797, 762. 그 다음 이때는 뭐야? 자, 반땡이 되는 거죠? 반땡. 그러니까 45, 35. 자, 45에 35에. 자, 35에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땡이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화 구조이고, 그 다음에 뭐니까?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니까 2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7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00을 갖다가 70 나눠주면은 이제 수량을 산출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나눠주니까 7.14에서 몇 개? 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얘가 이제 교체로 방식을 갖다 정의했다 그러면 곱하기 2배에서 자, 몇 개가 답이에요? 16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뭐를 갖다 꼭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까? 자, 요거를 갖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이 표는 가로 채워넣기 형태로도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4m 미만, 8m 미만, 내화구 줄 때, 자, 내화 줄 때, 기타할 때, 기타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거 뭐냐, 차, 보, 정, 1, 2, 1, 2, 특, 1, 2 되잖아요. 차, 보, 정, 1, 2, 1, 2, 특, 1, 2. 그 다음에 9797, 9797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762. 그 다음에 여기는 반땡이죠? 반땡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기타 5454, 4315, 325, 325, 2515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325, 325, 2515 이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차동식과 보상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차동식 1, 2종, 보상식 1, 2종 그 다음에 정우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979776이, 그 다음 여기는 반대, 여기는 5454431호, 여기는 325352515.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번만 한번 외울 수 있어요. 안 되면 한 두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자, 꼭, 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요 기준 자체가, 자, 뭐라는 거? 바로 부착 높이를 이제 기준 잡는다는 거죠. 자, 7번입니다. 불꽃 감지기 설치 기준 중 세 가지만 쓰시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좀 길은 걸 갖다든지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여기 들어가서 뭐 가로 채워놓기 이렇게 많이 물어봤으면 지금은 기준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지기 설치 기준은 많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첫 번째 보면 공칭 감시거리 및 공칭 시야각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른다.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불꽃 감지기. 자, 요렇게 구성되면, 자, 요 부분 자체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공칭, 감시, 자, 거리라고 하는 거죠? 공칭 감시 거리. 그래서 요게, 공칭 감시 거리가, 자, 이게 이제 20m 미만일 때, 요때는 얘가 이제 1m 간격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0m 이상일 때는, 요게 자 5m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칭 감시 거리가 20m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1m씩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고 그다음 20m 이상이다 그러면 얘가 5, 10, 15, 20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시야각은 어디가 시야각이에요? 자, 바로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시야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이 시야각이 됩니다. 여기 시야각이다.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갖다 보는 각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감지기가 보는 이제 각도가 되는, 예를 들면 이제 블랙박스처럼 시야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야각이 클수록 감시 거리가 클수록 감시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더 올라가는 거죠, 실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뭐가 감시구역이. 그 다음에 감지기는 화재 감지기를 유의하게 감지할 수는 모서리 또는 어디에 벽 등에 설치를 해라. 자, 어디에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장에 설치할 때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해 설치해라. 그래서 바닥, 요 천장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수분이 많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 이때는 무슨 용으로? 방수용으로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죠. 요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요 다섯 가지를 다 여러분들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를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공칭, 감시거리, 시야가, 그 다음에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그리고 모서리, 벽, 그 다음에 천장에 설치할 때는 바닥을 향해서 수분이 많을 때는 방수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제일 좋은 게 많다 보니까 머리글 갖다 와서 머리글 따가지고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공감 시 여기 시야가 그 다음에 감시구역을 그리고 모서리 벽 그 다음에 천장 바닥 그리고 수분이 많을 때는 뭐로 방수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보면 되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감시, 감포, 모벽, 천바, 수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시, 감포, 모벽, 천바, 수방. 자, 이렇게 해서 머리글 따가지고 쭉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문장을 좀 쓰시면 외우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이제 외우려면 힘드니까 이런 것들. 자, 공감시,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가. 또는 하나를 더 따게 되면 형까지 가는데 이러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 복잡해질수록 뭐냐?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는 다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 머리글 따가지고 외우는 건데 요거는 정확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따게 되면은 이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 적용되면은 정확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단순하게 할 거냐? 복잡하게 할 거냐? 자, 어쨌든 간에 요런 내용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